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안녕, 우연히 될 연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부쩍 추워져가지고 가을이 갑자기 가버리고 또 겨울이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을옷을 또 집어넣고 이제는 또 겨울옷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추워지는 겨울까지 쭉 돌려 입을 수 있는 알짜배기 기본템들을 들고 왔어요. 오늘 기본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문의가 많았던 이너티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 니트, 신발, 가방, 액세서리 다양하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너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템은 제가 지금도 입고 있는 이 제품을 보여드릴까 봐요. 이렇게 소매 끝, 넥라인 끝, 밑에 끝에 달려있는 자연스러운 러플이 너무 예뻐요. 사실 이 러플이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러블리한 스타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얘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살짝 일렁이는 느낌 정도여서 오히려 내추럴한 무드로 입기가 괜찮을 것 같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살이 좀 비치는 시스루 타입의 이너티입니다. 얘는 확실히 레이어드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러플이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요거랑 제가 이 라벤더 컬러도 같이 소장을 해봤거든요.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다가 라벤더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에요. 얘 지금 보면은 넥라인이 앞뒤가 좀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좀 취향에 맞게, 나는 좀 목선 드러내서 여리여리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쪽을 앞으로 입고, 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포근하게 덮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뒷면을 앞으로 입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은 뒷면을 앞으로 해서 입은 건데 여러분, 어색함이 하나도 없죠? 다만 아쉬웠던 거는 레이어드 티셔츠 치고는 길이감이 좀 짧았다는 느낌? 왜냐면 여기 지금 밑에가 이렇게 예쁜데 이게 좀 티셔츠 밖으로 꺼내 입으면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FW 시즌 보니까 이게 정말 많이 보입니다. 바로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사실 저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잘 안 입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부해 보이거든요. 근데 하도 유행이길래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민무늬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또 은근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너템으로 추천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입기에 괜찮은, 좀 촘촘하고 생각보다 탄탄한 재질이에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무난한 제품이고,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몸에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생각보다 여리여리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겟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넥라인도 보면 살짝 쇄골라인 보이기 때문에 목선이 드러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리핏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도 좀 잘 산 제품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컬러가 좀 다양해요. 저는 좀 무난템으로 블랙 컬러를 고르긴 했는데, 뭔가 하나 더 산다면은 저는 퍼플 컬러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인받아서 18,000원대에 직진 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좀 갓성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겨울 되면은 이거 정말 많이 입어요. 바로 폴라티인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얘는 이너티로 좀 입기 괜찮은 버전, 그리고 얘는 니트로 착용하기 괜찮은 버전인데, 제가 기본템 정말 믿고 사는 두 곳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블랙업 제품인데, 제가 특히나 FW 시즌에 블랙업에서 이너를 정말 자주 입는 편이에요. 이거 제품 보면 먼저 약간 차르르스럽고 굉장히 쫀쫀하고 탄탄함이 느껴지는 그런 텐셀 질감의 티셔츠예요.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폴라티가 목에 너무 달라붙거나 너무 긴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입었을 때 목에 확 달라붙진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엄청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 살짝의 여유감이 있는 편이고, 길이감은 딱 접어 입었을 때 적당한 그런 폴라티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유는 이 제품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도 핏이 굉장히 예뻐요. 뭔가 약간 여리핏으로 좀 연출이 되고, 바지에다가 이 폴라티 입고 아우터 하나 툭 걸쳐도 굉장히 세련된 코디하기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괜찮은데? 사실 이런 이너템으로 반폴라 있으면 맨투맨, 니트, 뭐 가디건, 자켓 이런 거 이너티로는 충분히 레이어드 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기본템으로 있으면 잘 입을 것 같아요. 아니, 겨울 햇살이 이렇게까지 강렬할 일이냐면서 조금 뒤로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런 티셔츠도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겨울 되면은 반팔 폴라 니트도 다양한 아우터랑 레이어드 하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트위드 자켓이라든지 울 자켓 코디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단독을 입었을 때 살에 진짜 까끌거림 하나 없이 굉장히 폭닥하고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두꺼운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입었을 땐 좀 야들야들 유연한 실루엣이 나오는데 이 제품을 또 제가 특히나 추천을 하는 이유는 넥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두께감이 있는 편이 아니라 좀 얇은 두께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넥라인 꽉 붙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폴라티 입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착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보면 팔뚝을 이렇게 꽉 묶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라운드지게 떨어지기 때문에 팔뚝이 날씬해 보이진 않아요. 이걸 그냥 흡입을 해버리던가 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기본템으로 있으면 정말 활용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오늘의 메인이에요. 사실 저만 입고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만족하는 예쁜 제품인데 겨울에 그냥 툭 하나만 입어도 툭 핏이 사는 그런 핏 존예발이, 색감 존예발이 니트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입거든요. 이 니트가 사실 가격대가 뭐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겨울 니트 같은 경우에는 소재 좋고 좀 디자인 같은 거 잘 나오면 오랫동안 그래도 입기가 괜찮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우선 색감부터가 그냥 진짜 겨울을 위한 레드. 딱 연말 색깔이 생각이 나요. 체리시한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따뜻한 빨간 컬러거든요. 보자마자 전 이미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소재가 너무나 폭닥이 그 자체입니다. 진짜 조금의 까슬거림 전혀 없이 그냥 폭닥폭닥하고 진짜 여러분 이거 툭 하나 걸쳐도 그냥 핏이 툭 예뻐요. 실루엣이 너무 예쁘니까 와 이거는 진짜 무조건 기본템으로 있으면 너무나 활용 잘 하겠다 싶더라고요. 바지, 치마, 뭐 원피스 다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넥라인도 V넥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이어드 하기까지 충분해서 진짜 활용도 좋은 레드 니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만 입고 싶었는데 우리 우연이들도 예쁜 거 입어야 되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3만원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알파카가 좀 혼용이 된 제품이라 그런지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소재예요. 사실 겨울 옷값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3만원대에 이 정도 가디건이다 하면 저는 진짜 가성비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얘는 쇼핑몰 색감이랑 좀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금 더 푸른기가 많이 보이는 그런 예쁜 스카이블루였는데 받아보니까는 좀 에메랄드빛이 돌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쇼핑몰 사진보다 실물이 조금 더 몽글몽글 폭닥폭닥 해요. 퀄리티가 엄청 좋다 약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만원대보다는 훨씬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고 받았을 때 올 풀림 같은 것만 없다면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몽글 폭닥이 소재다 보니까 입었을 때 마냥 여리여리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반팔에다가 툭 걸쳤을 때 좀 약간 멋들어진 느낌?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진짜 5분만에 기다렸다가 정말 기다렸어요. 오픈하자마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제가 평소에 사실 후디랑 맨투맨처럼 편한 옷을 잘 안 입어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 스타일인데 이렇게 또 레이스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 입었을 뿐인데 편하지만 좀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이 살더라고요. 사실 요즘 브랜드 디자이너 옷 보면은 좀 많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 브랜드 색깔이 진짜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몇 시즌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는 제품이고 제가 지난 시즌에 요 치마를 샀었어요. 사실 얘가 이미지로만 보면 너무 과하다. 저거 언제 입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 진짜 잘 입었거든요. 정말 많이 입었어요. 저처럼 좀 평소에 미니멀한, 좀 민무늬 옷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포인트 있는 옷들이 은근 코디하기가 더 쉬워요. 디자인도 이렇게 예쁜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맨투맨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카라에 레이스만 띡 달려있는 게 아니라 소매에 달려있는 이런 포인트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이렇게 택처럼 또 레이스가 달려있는데 이런 포인트까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FW 시즌 신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부츠랑 로퍼를 준비를 했어요. 이 부츠부터 소개를 하자면 이건 제가 올해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작년인가? 아무튼 지난 시즌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신고 있거든요. 사실 구매할 때 가격대가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신다 보니까 오히려 가죽이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빈티지한 무드가 잘 살아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거든요. 지지난 시즌부터 해가지고 바이커 부츠가 계속 유행을 하죠. 근데 좀 너무 화려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신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뭔가 이 버클이 하나만 달려있자니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가 달려있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달려있는 요 제품. 그리고 이렇게 살짝 보이는 요런 베색 포인트가 깔끔하게 또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신고 있습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조금 더 매력이 더해지는 부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로퍼 이거 정말 굉장한 제품인데요. 이거 위아썸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위아썸 옷 맛집인 거 누가 몰라. 근데 왜 신발까지 잘 아시죠? 정말 신자마자 놀랬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보고 가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빈티지하고 저렴한 느낌 없이 오래 신어도 잘 신어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너무 유연해요. 너무 부들부들한 가죽이기 때문에 사실 발볼러들은 로퍼 신었을 때 좀 길들이는 시간 동안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폭신폭신 물렁물렁했고 이 쿠션감까지도 폭신폭신해서 발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제가 신발은 수제화 좋아하고 신발은 신발 브랜드에서 사야 된다 주의인데 그 편견을 또 한번 깨줬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인기템이어가지고 구매 고민 중이신 분들 많을 텐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발 편하고 디자인 예쁘고 뭐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로퍼를 워낙 자주 신다 보니까 양말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공유하긴 했었는데 제가 진짜 양말이 여기 것만 신습니다. 바로 도넛바인의 샵인데 여기 것만 신는 이유가 길이가 정말 예쁘게 나와요. 뭔가 다리를 조금 더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길이감이거든요. 제가 그 약간 반목 양말 같은 거 잘못 신으면 오히려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데 여기 것만 신으면 다리가 또 예뻐 보이기도 하고 신어가지고 발목에 살짝 주름 잡아놓으면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실루엣이 예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게 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가방도 FW 시즌 진짜 찰떡인 거 딱 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FW에는 원래 블랙이 질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는데 겨울 느낌을 한껏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편하게 들 수 있는 에코백 스타일의 제품이에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진짜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도 무리가 안 갈 정도로 가벼워. 가방 자체의 소재는 좀 패브릭 스타일인데요. 이 그냥 털에게 원단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털에 약간 이런 펄감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방 하나로 충분히 연말 느낌 낼 수 있다. 특히 제가 봤을 땐 좀 코트, 검정 코트에다가 이것도 하나 딱 들어주면은 분위기 난다. 또 겨울하면은 클래식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가방, 요거는 지금 인기템이어서 굉장히 좀 많은 후기들이 보이더라고요. 몽드몽드 제품인데 제가 놀랬던 거는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 가죽이 너무 막 살짝 촌스럽게 과하게 번떡거리는 것도 아니면서 텍스처감은 살짝 보이면서 은은하게 또 광이 살짝 돌아요. 그리고 또 여기 버클도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되게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막아주는 게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뚫려있기 때문에 물건이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꼭 파우치를 필수적으로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 포켓은 이렇게 뒤에도 있고 이렇게 그냥 주머니 포켓도 있긴 한데요. 사실 옆으로 넓기만 하지 이게 깊이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서류 넣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말 나들이 갈 때 좀 기분 좋게 뭐 하객 고럴 때 들기는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올해 확실히 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스카프인데 제가 이거 여러분 구매한 지 좀 됐거든요. 단발머리 때 구매를 했으니까 한 3년 전에 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29cm 인기템 순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정말 유행 안 타고 쭉 갈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시스루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목이 짧다 보니까 스카프를 했을 때 케미가 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시스루 타입이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사실 이런 오감자 소재 자체가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 보이니까 뭔가 딱 이거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코디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코디를 해봤지만 사실은 자켓 코디랑 특히나 좀 잘 어울렸던 것 같고 사실 요즘에 또 스카프 이런 거 목에 했을 때 안 어울린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또 가방에 둘러가지고 또 살짝 이런 포인트템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무난템으로 오래 쓸 수 있으면서 예쁨이 변하지 않는 스카프를 찾으셨다면 저는 이 제품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 싶어서 또 오랜만에 한번 다시 꺼내봤고요. 마지막 템은 올해 또 이것도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머리띠인데 제가 원래 머리띠를 쓰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 브랜드 거는 쓰면은 머리가 좀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뾰족이가 하나, 둘,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머리 고정을 엄청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쓰기는 괜찮은 제품이고 얘도 지금 텐션감 보면 살짝만 힘줘도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지막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딱 고정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쓰기 괜찮은 제품이라 또 고민하고 계셨다면 저는 하스 추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오랜만에 자파템까지 아주 잔뜩 가져와 봤는데 정말 하나 있으면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한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머리를 그냥 다 잘라보이던가 해야지.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금방 찾아오도록 할게요. 날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이제 또 뭐야 11월 달 곧 되죠? 11월도 파이팅 해보자고요. 안녕.